강아지 기침과 심장병은 어떤 관계가 있고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강아지가 자꾸 기침을 하길 때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장병 걸린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심장병으로 인한 강아지 기침은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며 자극을 가하거나 폐수종으로 인해 기관 및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증가해서 자극을 가하기 때문인데요. 심장병으로 인한 기침의 특징 중 하나는 강아지가 한밤중이나 새벽에 자다 일어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이는 강아지가 잠자는 동안 기관 및 기관지 내의 분비물이 증가해 불편해진 상황을 기침을 통해 제거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심장병이 강아지의 원인이라면 기침을 완전하게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심장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이관리, 비만관리, 닥터M 하트 시리즈 같은 심장 영양제 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 등을 통해 심장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면서 심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관리와 함께 닥터M 아티 골드 같은 강아지 호흡기 영양제를 먹이면 빠르게 강아지가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부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 강아지 기침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강아지 기침에 좋은 영양제 정보는 www.우리퍼츠.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